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기조 그리고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는데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일단 뭐 예고는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조정한 건 2007년 8월 이후 14년 9개월 만인데요.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연속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습니다. 이는 13년 6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또 미국의 추가 빅스텝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앞으로도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두 차례 정도만 빅스텝을 더 밟아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뭐 소비자 물가 상승 전망치도 높게 잡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한국은행은 3.1%로 예상했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이번에는 4.5%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1.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한은이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내놓은 것은 2011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이미 5%에 근접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자재 곡물 가격 강세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 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 코로나19 봉쇄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타격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 들어 세 차례 인상됐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인상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네, 이 총재는 앞으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보는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나 지표는 당연히 물가인 것 같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는 당분간 이어가겠다 이런 쪽 멘트를 하셔서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무게가 쏠립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5월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도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1.75% 수준인 기준금리가 올해 두세 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6월은 금통위가 없으니까 7월 금리 결정에서 또 인상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8월 정도 이전에는 대략 물가 상승세가 워낙 높게 갔던 거는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 한번 쉬고 4분기 때 한번 정도 인상 더 보고 있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2.25 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게 1.75에서 2%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금통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금 2월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 이상으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2.25 아까 2.5% 말씀하셨는데 올라간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총재가 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시장에서 얘기하는 빅스텝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 빅스텝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총재는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가 아니라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물가지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특정 시점에 빅스텝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정책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근 약 9개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75%로 1.25%포인트나 뛰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기 불안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요측 요인이 아니라 전쟁 공급 차질 등 비용과 생산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인 만큼 성급한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하고 자칫 경기 하강만 부추길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계 이제 부채가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로 비교해보시면은 상당한 금액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뭐 가계라든지 정부가 또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기업이 조달하는 비용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을 때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히 한은 역시 최근 금융안전 상황 보고서에서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오늘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인상이 됐는데요. 하반기 전망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